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감입니다. 명패, 명호에 대한 강의를 우리 무속인들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신당에 앉아있든지 기도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점을 보든지 구슬하든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주 느껴지는 그분 바로 할머니죠. 할머니. 이 할머니를 부르는 이름, 명호 그것을 명패라고 잘못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호를 우리 할머니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느냐는 지역별로 문화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이유가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지만 어떤 무당이라고 해도 집안에 신당에 틀림없이 항아리를 모시고 있을 거예요. 항아리. 이 항아리를 모시고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쌀을 모시고 있죠. 쌀을 넣어놓고 있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쌀을 왜 넣어놓고 있었느냐. 쌀이 쌀독에서 부족해서 넣어놓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쌀은 원래는 농경문화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벼의 씨앗이 되는 벽실을 보관하는 거다. 벽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어머니, 할머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곡간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 어머니가 우리가 평소에 먹을 쌀 이외에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보관하는 문화가 벽실을 보관하는 문화가 지금은 굳이 벽실을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쌀을 보관한다는 것은 쌀을 보관한 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얘기다. 미래를.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먹어야 살고 먹어야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항아리에다가 벽실을 보관해서 내년 농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던 문화가 지금은 쌀을 넣어놓고 빌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단순히 쌀만 넣어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쌀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이 미래를 보장을 해서 빌다 보니까 소원을 빌게 돼요. 소원을. 이 소원이라는 거는 사람이 옛말에 들은 말이 없어요. 옛말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물 좋은 곳에 있으면 정자 좋은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놓고 빌면서 그저 내년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애들이 배고프지 않은 것만 바라는데 거기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농사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소원이 생겨요. 목숨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재물도 늘려야 되고 신분이 귀해져서 높은 신분이 돼서 판검사도 되고 나라의 벼슬도 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과 복을 빈다고 그래. 명과 복을. 우리가 명과 복을 빈다고 그러는데 명과 복을 단순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그냥 닭에 단순히 항아리만 보고 빌면서 그랬더니 이게 조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항아리에다만 빌다 보니까 내년에 농사가 잘 되면은 잘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농사를 지을 사람. 그 다음에는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근데 땅과 사람은 내가 만들 수 있어. 근데 저 하늘의 날씨는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내년에 적당히 봄이 돼서 비가 오고 모내기가 끝나면은 벼가 자랄 때 적당히 날씨가 따뜻했다가 여름이면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풍부해서 곡식이 푹 자랐다가 가을이 돼서 추수철이 되면은 날씨가 건조해야 돼. 이런 하늘의 조화만큼은 우리 인간의 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에다 빌게 돼요. 하늘에다. 하늘에다 빌게 되는데 하늘에다 비는 것이 하늘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늘,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 불교라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하느님을 재성님, 하느님을 환인재석이라고 하면서 부처님과 동일시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하느님을 비는 마음으로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우리 새끼들 배부르고 등따시게 먹고 살기 위해서 비는데 부처님 앞에다 쌀을 갖다가 뇌물로 써야죠. 그것을 이름하여 시주한다 그래. 시주. 시주한다 그러는데 이 절간에다 시주하는 것을 결국은 시주하는 쌀을 담아놓는 항아리다 하니까 시주단지라 그래. 시주단지. 이 시주단지가 경상도 말로 쌀을 살이라고 한다 했지. 살. 발음이 안 돼서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쌀을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볍씨라는 것은 씨앗을 말하죠. 씨앗. 씨앗을 말하는데 씨앗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항아리에 담아놓은 쌀이 우리 가족의 미래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처럼 이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생명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씨도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자손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볍씨를 심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자손이 풍성해야지 농경문화에서는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산,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몸속에 있는 씨 역시도 생명이고 그 씨가 결국은 여러분이나 나에게 성씨를 주고 성과 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본을 주는 것이 이것이 씨인데 그래서 씨를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래서 줄임말로 씨준이라 씨준 네 씨준이라는 말과 시주라는 말과 시주불사 시준불사라고 그래 시준 그래서 시준단지라고 또 말을 하게 되죠. 특히 경상도에서는 그 시준단지가 절간에 시주를 하면서 시준단지가 되니까 이것이 세존단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세존이 결국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이 세존이 열애가 되는데 씨를 주는 것은 결국은 남자라는 얘기죠. 남자. 여자는 밭을 지하공하고 시주라는 것이 시가라고 바뀌어요. 시가. 시대. 시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부리를 모시는 풍습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경상도에서는 시가부리 시가열애라고 그래요. 시가부리 시가열애. 그것은 시가부리라는 개념은 우리 어머니의 시어머니. 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빌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결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지만 나한테는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이것이 시가부리가 아니라 친정부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친가부리가. 나한테는 친가부리인데도 경상도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시조, 시가 이걸 혼돈을 하니까 시가부리를 모셔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씨앗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가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나의 어머니도 있지만 아버지가 씨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아버지니까 내 친가란 말이야. 친가. 근데 내 시가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상도에서는 특히 시가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경상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북구대에서도 재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시준이나 세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북구시나 강원도 굿이나 전라도에서도 재성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성. 재성님이라는 쓰고 한양구들 하는 사람들은 불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가부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시주, 시주라고 그러니까 시가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서 시가부리를 우선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머릿속에 배어서 경상도에 있는 보살님들이 특히 시가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 애도 애기 무당들 새로 되는 무당들 아니면은 몸줄을 받아주는 경우에도 자꾸 시가부리를 받아준다고 그래. 근데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고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당을 만나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무속인이 더 많을 것이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00명이 돼 있고요. 저하고 아마 통화하신 분들도 제가 1년 6개월 동안에 약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무속인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2,000명 정도의 무당들을 제가 교육을 해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봐도 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시가부리를 모셔놓고 뒷구석이 뒤집어지고 신랑이 주먹질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접했는데 그 원인이 이런 용어상의 문제에서 시주라는 이름이 시가불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에서 생겨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한양구 타는 사람들, 이북구 타는 사람들이 재성님이라고 할 때에는 이 재성님이 항아리를 모신 우리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바로 안방에서 항아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벽실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안땅불사라고 하고 안땅재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사, 재석, 안땅불사, 안땅재석, 안땅불사재석 해서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안땅재석 불사할머니, 안땅불사재석할머니, 안땅할머니, 재석할머니, 불사할머니, 경기도 한양구 이북구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시주단지 시주할머니 하다가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또 열애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겠죠. 그러면서 열애라는 이름에도 다시 시가열애, 친가열애, 친주열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이나 사람의 내 몸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을 만든 친정으로 친가부리, 외가부리 신령님들이, 조상님들이 나에게 신으로 오시지 시가부리에서는 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무당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생님,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저의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간혹 1,000명의 하나, 10,000명의 하나는 나는 시가부리를 모시고 잘 됐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 강의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눈이 두 개고 코가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하나 있고 팔이 두 개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통용되는 공통적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은 반드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대다수의 무당들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지 100%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을까를 의아해하지 마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속이론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성 벌써 정대합니다.